안녕하십니까. 낭다랑입니다. 페이스리스 미션 9 페이스리스 솔저고요. 아, 이제 한 6번 만에 해보니까 이제 루트를 찾았어요. 자, 요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도스토리님의 요청으로 F15 이글로 준비를 했고, 멀티 스타일의 이제 전투기예요. 근데 뭐랄까, 지금 일단은 루트를 잡은 게, 지금 목적지가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데, 첫 번째 레이더 기지하고 두 번째 레이더 기지를 이제 폭발을 하고, 세 번째 레이더 기지는 맨 오른쪽에 북서쪽 있는 기지로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중간 가운데를 관통을 해서 들어가 갖고, 그 다음에 북쪽 지역, 그 다음에 북서 지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어를 할 거예요. 그게 이제 루트예요. 베이스 캠프까지 다 보시면서 가는 루트라 갖고. 아까 패드로 잠깐 해봤는데, 어려워요. 패드로 해도 어려운데, 이거 스틱으로 하면은 너무 더 어려워. 자.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돌려요. 이거.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. 예. 아,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, 여기. 잘못 들어왔다. 이거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. 이쪽, 맞아요, 이쪽. 능선을 잘못 탔어요. 뒤로 들어왔어, 뒤로. 뒤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. 한대 맞자. 자, 아까 가운데 루트로 들어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. 어쩔 수 없지 뭐. 여기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. 아, 이거 하나 진짜 조종 기술은 늘었다, 내가 씨. 거꾸로 보는 거. 어디로 가야 되나?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. 아, 진짜 공략에 도움이 안 되네, 내가.
어이씨. 닦겠다, 씨. 아. 와. 일단은 시나리오 모드라서 그런지 어렵게 안 했어요. 그 퀸즈 시스템도 있어갖고 한 대 맞아버리면은 이제 뭐 피가 차는 거니까는 지금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3%가 됐고. 아, 그나마 이거 돌려갖고 이거 쭉 당기면서 하는 거 그게 좀 이거 다시 하면서 영상 다시 하면서 좀 늘은 것 같아요. 자, 이거 F-18 내가 잘 쓰는 비행기인데 어려워요. 여기서 겁나게 선회를 해야 되고 플레어도 써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. 자, 비행기는 6M으로 지금 할게요. 이거 아스날 버드하고 싸울 때 좋은데.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. 지금 아군하고 적별하고 피아 식별이 안 돼갖고 타블로이드가 여기 있네. 아, 풀밴도. 아, 풀밴도 좋은 앤데. 뭐, 스퍼는 스퍼지만 풀밴도가 여기서 마지막에 죽어요. 반독이 얘한테 위치를 어디냐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, 그게 이제 예전에 풀밴도가 스토리상에서 스톤엔지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스톤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극비이기 때문에 그럼 풀밴도를 죽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. 자, 타블로이드가 얘기를 했죠. 자, 타블로이드가 머리가 좋아. 그 좀 뭔가 스토리상에서 좀 정감 있는 좀 정이 가는 캐릭터라고나 할까? 트리거는 뭐 아무 말도 없고 대사도 없으니까. 자, 이 장면이 제일 멋있어.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. 뭐 F-15 이글도 있고 팬텀도 있고 어? F-18도 있고. 아, 팬텀이 있어. 지금 풀반도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. 풀반도를 갖다가 나중에 죽일 거예요, 얘가. 나쁜 놈이야. 어쩔 수 없지 뭐. 아씨, 그거 썼어요. 위험할 것 같아갖고 플레어 썼어. 아씨, 나하고 놀지? 내 뒤를 따라잡으려고 그래? 지금 그냥 공중전이 아니고 아스날버드에서 공중지원이 들어와요. 그래갖고 큰 폭탄이 이루어지는데 저 지금 빨간 원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피탄당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야 돼. 아씨, 부셨다.
오이씨. 자, 갑니다. 아! 마지막에 피탄. 아, 진짜 씨. 도망갔어야 되는데. 자, 지금 몇 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처음부터 다시 안 할 거예요. 어려워요, 이거. 자, 이게 공중전에서 QAM이 있으면은 조금 쉽긴 해요. QAM이 워낙 좋은 미사일이라 갖고. 말이 없어졌어. 아, 깼다. 여기 몇 번만 깬 거야? 중간 편집할게요. 중간에 너무 많이 죽었어. 퀘스트를 갔다가 네 번을 실패를 했어요, 네 번을. 그래갖고, 아, 이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. 처음부터. 중간 편집할게요. 더스터리님, 좀 이해는 해주세요. 다음 미션에, 그거 있어요. 항공모함 다리 깨는 거. 그거 할 때 F-15 이글로 다시 할게요. 지금 이걸로는 너무 어려워. 미사일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갖고. 대신에 좀 이거 하면서, 요번 미션 하면서 좋은 거 배운 게,
F-15 이글이 저속 비행이어서 굉장히 안전적이라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지상 유닛도 파괴하기 좋고 이제 속도 잡을 때 뒤에 꼬리 잡을 때 속도를 갖다가 훅 줄이면서 이제 꼬리를 좀 더 잡기 쉬운 것 같아요. 새로 느낀 점이 그거라고 속도 조절만 하단에서 마지막 하단으로 잘 조절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 지금 그 뭐지 반독이 죽었죠. 반독이 죽은 이유가 그 스톤헨지에 관해서 정보를 아니까는 반독이 아니고 다른 애가 죽었지. 타블로이드가 죽었나 아닌가. 걔 죽은 이유가 맨 밑에 이제 뒤에 어디에 식별을 했냐고 해요. 그러니까는 반독이 이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한 거예요. 이 미션이 다 끝나고 걔한테 이제 그거를 주기 위한 거예요. 이제 반독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. 반독이 물어본 거예요. 걔한테 이제 맨 위치가 어디 있냐.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 미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피아 아군 식별을 갖다가 걔한테 놓고 걔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. 일부러. 근데 그게 이유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스톤헨지에 관련돼갖고 유적을 찾았다 그러고 그 뭐지 중간에 시나리오가 나왔어요. 그래갖고 그거를 안 상태에서 스톤헨지는 1급 비밀이거든요. 그게 이제 유출될까봐 지금 얘네가 정규군이 아니고 이제 그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정규군이었던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켜갖고 특수부대를 만든 상황이라갖고 그게 이제 정보를 딴 데로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아마 반독이 피아 식별로 해갖고 걔를 이제 그 뭐지 죽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은 조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 시나리오 부분에서 조금 편집을 해갖고 다시 한번 이제 업로드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두스토리님 좋은 거 배웠어요. F-15 이글 좋아.